자체가 태극기가 없어요. 네. 거기다 인공기 새끼들은 다 가슴에다 인공기 달고 돌아다니는데. 그러니까. 대회장 이건 어디고 평창 이건 태극기가 아예 안 보인다. 어저께 한성구장은 거의 평창 가가지고 경기장마다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씨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태극기 하나 못 보냐고. 저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도 우리 인공기 뭐 아까 태극기 못 들게 하고 한반도에 들게 한다고 했더니 예? 애들도 모르는 거야 그걸. 아. 그래서 그 인공기가 저기 한반도기가 조충료 만들어가 전혀 모르는 거야. 애들이 이제 제일 나이 어린 애가 23살이라는데 네. 그래서 아니 외국 것도 못 부르게 해요?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. 아. 그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충격인 거죠. 어. 그 스키장 저기 그 아이스 링크 안에 링크 안에 대형 태극기를 못 들고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어. 그러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 그러지 않을까. 뭐 파란 색깔이고 우리 까보니까 빨갛다라고 내가 이제 움짤을 만들었지만은 그게 그냥 어 뭐 그런가 보다. 어 그치 통일된 우리 파란색 하늘색 어 그냥 그 이상은 생각 안 해보시는 거죠. 그러니까 무관심하다. 이걸 그 우리 젊은 세대가 왜 우리 여기 스키장 이게 이제 겨울 동계석 붙이니까 우리 대형 태극기, 아니 그러니까 태극기를 왜 못 들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기를 왜 우리가 이거 못 하고 있는 짓을 우리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면 그래 우리 태극기를 또 당연히 들어도 되는 거지 라는 인식을 사람들에 보여주고 싶어요. 이렇게 대형 태극기를 우리가 하는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가 뭐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맞아 이 얘기가 나오면 전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요. 네. 네.